보호자들은 부담스러워해요. 제가 막 낯이 익고 막 이러면요. 와이프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낯이 익지 말라고 그런다고요. 낯이 익으면 와이프 있을 때못 본다고요.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후리후리하게 오는 좋게만 해요. 저 시집 갈 거라고요. 나는 부모님이 와우하는 것보다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. 근데 저도 결국 사실 뭐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걸로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. 아, 놀리지 마요. 그래가지고 여튼 뭐 아무튼 돈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역캠은 적성에 안 맞아서.